미드웨이 해전 61 6월 5일 1 1942년 6월 5일 아침이 되자 주력 부대와 동행하던 경항모 호쇼가 정찰을 위하여 함재기들을 발진시켰습니다. 야마토 함상의 야마모토 이소로쿠 대장은 미드웨이 상륙을 포기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건지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야마모토 제독은 에토와 키스카 공격을 중단하고 남하 중이던 호소가야 제독에게 다시 북상하여 에토와 키스카 상륙을 속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중에 대본영은 미드웨이 해전의 참패는 감추고 에토와 키스카 점령 사실만을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오전 8시 15분에 곤도 제독의 제2함대와 야마모토 제독의 주력부대와 합류했습니다. 나구모 제독의 제1기동부대는 침노가 어긋나서 주력부대와 만나지 못했다가 오후 1시에 제8전대를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합류를 마쳤습니다. 구륵식 함공을 타고 호쇼를 떠난 나카무라 시게오 준위는 오전 7시경에 불타고 있는 희류를 발견했습니다. 비행갑판에서는 10여 명의 생존자들이 모자를 흔들면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오니오와 기요시 소위가 오전 7시 20분에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야마모토 제독은 나구모 제독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희류가 이미 침몰했다고 믿고 있다가 뜻밖의 소식을 들은 나구모 제독은 오전 8시 20분에 구축함 다니카제에게 호쇼의 함재기가 보고한 곳으로 가서 희류의 상태를 확인하고 생존자들을 구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카제가 보고받은 해역에 도착했을 때 희류는 침몰한 후였습니다. 함장 가토미 모추이 중자는 주변 해역을 수색했으나 가라앉아버린 희류를 찾지 못했습니다. 생존자들이라도 구조하기 위하여 오후까지 수색하던 다니카제는 결국 혼자서 미국 항모기동부대의 전체 항공력과 맞서는 활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호쇼의 함재기가 발견했던 10여 명의 생존자들은 마지막까지 야마구치 제독과 운명을 함께 하려다가 함교에서 쫓겨난 후 퇴함을 거부했던 인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행기를 발견하자 곧 구조대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단전갑판으로 가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에 희류의 기관장 아이뮌 군이주 중자가 이끄는 기관병 32명이 합류했습니다. 퇴함 명령을 듣지 못한 기관병들은 퇴함이 끝나고 오전 5시 10분에 마키구모의 어뢰가 희류의 함수에 명중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기관실에서 나왔으나 화재로 인하여 함의 내부가 뒤틀려 있어 함재기관실로부터 격납갑판까지 나오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수병들을 만난 기관병들은 희망을 가지고 함께 구조를 기다렸으나 곧 희류가 함수부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뮌 중자는 즉시 생존자들을 이끌고 함비로 갔는데 마침 주변 해상에는 주인 없는 9m짜리 구명장 한 척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생존자 39명은 오전 9시경에 한미에서 바다로 뛰어들었고 희류는 9시 10분에 함수부터 침몰했습니다. 희류의 희생자는 392명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이 구명정에 올라보니 안에는 대량의 건빵, 식수, 그리고 아사히 맥주까지 있었습니다. 곧 구조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은 맥주를 병째로 마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구조를 기다렸으나 구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뮌 중자를 포함한 39명의 생존자들은 해상에서 무려 2주일을 떠돈 끝에 6월 19일에 미군의 카탈리나 전찰 비행장에게 발견되어 구조되었습니다. 그때는 건빵과 물도 떨어져서 4명이 사망한 상태였으며 수상기 모함 발라드를 옮겨진 직후 1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남쪽에서는 간밤의 충돌로 손상을 입은 중순양함 모가미와 미쿠마가 시미노트의 속력으로 느릿느릿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를 출발한 카탈리나 정찰 비행정이 오전 6시 30분에 상처 입고 도망치는 일본의 중순양함 두 척을 발견했습니다. 제241 정찰 폭격 비행대대 소속의 돈틀리스 6대와 구형 빈디케이터 6대가 즉시 미드웨이를 이륙했습니다. 모가미와 미쿠마를 먼저 발견한 것은 속력이 빠른 마셜 테일러 대위의 돈틀리스 6대였습니다. 돈틀리스들은 모가미를 노리고 1200m 고도에서 활공폭격을 시작했습니다. 모가미는 비록 시비노트밖에 내지 못했으나 교묘한 회피기동으로 6발의 폭탄을 모두 피했습니다.
리처드 플레밍 대위가 지휘하는 빈티키에 들렸을 때는 약간 늦게 도착하여 미쿠마를 공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플레밍 대위가 미쿠마의 대공포화에 의하여 격추되었습니다. 플레밍 대위는 미쿠마의 4번 포탑에 격돌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그 공로로 명예 훈장이 주서되었으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플레밍 대위가 미쿠마의 4번 포탑에 격돌하려 했을 수는 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미쿠마의 전투 보고서에는 그날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전투 직후 작성된 미군 측의 전투 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전 8시 34분에는 8대의 B-17 폭격기가 도착하여 500파운드, 약 227kg짜리 폭탄 39발을 투하했으나 역시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공습을 무사히 넘긴 모가미는 함수의 수리에 박차를 가하여 오전 11시 30분에는 속력이 12노트에서 14노트로 약간 올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